안녕하세요, 양 실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시스템이 4K 동영상 편집용 시스템입니다. 사양이 좀 고성능 사양으로 모두 구성이 되었어요. 간단하게 부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U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 9 3900X 모델입니다. 12코어의 24스레드 기반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 환경에서 많은 코어와 스레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편집 환경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 3900X 모델이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X570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모델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고요. 3200MHz 8기가 총 4개, 32GB에 3200MHz까지 메모리 XMP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SSD는 웬디 SN750 블랙 500GB의 NVMe SSD고요. 스토리지는 따로 구성하지 않으셨어요. 고객님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토리지를 그대로 사용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GX850 골드요일의 풀 모듈러 파워고요. 그리고 CPU 쿨러 같은 경우는 CPU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줄수 있도록 기가바이트 어로스 리퀴드 쿨러 360 360mm의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있는 일체형 수냉 쿨러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RTX 2080 Ti 어로스 익스트림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프랙탈 디자인사의 디파인 7 모델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부품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조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00 프로세서를 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에 CPU를 고정을 해주고요. 메모리를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CPU, 메모리, SSD를 장착해서 메인보드를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CPU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CPU 쿨러 가이드를 미리 장착을 할 건데요. 메인보드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CPU 쿨러 가이드를 일단 제거를 하고요. 어로스 수냉 쿨러에 맞춰서 CPU 가이드를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만 분리하고요. EM4 가이드에 맞춰서 쿨러 가이드를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쿨러를 조립할 준비는 끝이 났어요. 이제 준비된 보드를 케이스에 조립하기 앞서서 쿨러들을 먼저 라디에이터에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에이터 팬들을 조립해 줬으면 이제 브라켓을 바꿔줄 겁니다. 쿨러 브라켓을 AM4 전용으로 변경을 해서 장착을 해주면 이제 쿨러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할 건데요. 준비해 둔 보드를 이렇게 딱 고정을 하고요.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고정을 해줍니다. 위치에 맞춰서 프론트 오디오 그리고 USB 3.0 그리고 USB 2.0 그리고 전원 파워 리셋 그러면 케이스의 기본적인 케이블은 연결이 끝났고요. 후면에 케이블들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케이스 뒷면에서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모듈러 케이블들을 연결을 하고 파워를 케이스에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파워를 장착해주고 또 파워에 필요한 케이블들을 미리 메인보드 24핀을 장착을 해주고 CPU 8핀도 장착을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케이스 상단에 이제 수냉 쿨러를 조립할 건데 상단 커버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먼지 필터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쿨러 가이드 부분을 분해를 하고요. 해주면 자, 이렇게 탈착된 가이드에 라디에이터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라디에이터를 가이드에 살짝만 고정을 시켜주고요. 다시 케이스에 결착한 뒤에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고정을 시키면 위치를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만 살짝 고정시켜준 뒤에 케이스에 부착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일단 손들을 미리 뒤로 넘겨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손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케이스를 세워놓고 하는데 케이스를 눕혀놓고 하면 편리하십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밀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서 다시 쿨러 가이드를 고정을 시켜주면 쿨러를 손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CPU 블럭을 조립을 할 건데 서멀 그리스를 CPU 부분에 쭉 짜주고 블럭을 위에 안착시키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만 장착을 하면 완벽하게 조립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조립 끝! 자, 이렇게 4K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로스 디자인에 맞춰서 시스템 빌드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리뷰를 했었던 프랙탈 디자인사의 디파인 7 케이스로 시스템이 조립이 되었습니다. AMD 라이젠 3900X 프로세서와 그리고 RTX 2080 Ti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4 32GB 용량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CPU 같은 경우는 PBO 세팅 그리고 메모리 XMP 세팅 세팅을 적용을 해서 라이젠 CPU의 퍼포먼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CPU 성능이 성능인 만큼 쿨러 같은 경우는 어로스 일체형 수냉 쿨러가 구성이 되었는데 360mm의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있는 쿨러입니다. 쿨러의 LCD 창에는 시스템 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데 CPU의 동작 속도 혹은 GPU의 동작 속도 그리고 CPU의 온도 이런 것들을 표기할 수 있고요. GIF 파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혹은 문구를 넣어서 사용도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자체 곳곳에 포인트로 RGB가 들어갔지만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케이스가 워낙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한 느낌이 아닌 딱 적당한 느낌으로 시스템 튜닝도 적용이 되어 있고 성능적인 퍼포먼스 역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세팅이 적용된 4K 동영상 편집용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컴퓨터는 여기서 리뷰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컴퓨터 문의 및 구매 같은 경우는 양껌 홈페이지, 카카오톡, 매장 방문, 유선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